사실 그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.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. 아.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오 헬스라는 책을 딱 보면서도 아, 이게 그 4차 산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산업 분야이다. 아. 이렇게 생각되는데. 아주, 아주. 어떻습니까? 그거를. 뭐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계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었다면은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통신혁명 아닙니까? 그 중에서도 반도체, 인터넷 이런 것으로 이제 이런 것이 추가되죠.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그 축인, 주력인 산업이 바로 바이오 헬스고 또 금방 말씀하신 부분, 그게 개인화 아니냐? 맞습니다. 이 바로 왜 4차 산업혁명 바이오 헬스 연결이 되느냐는 부분에서 바로 그 무슨 그 정밀 의료라고 하는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, 그 다음에 개인,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. 결론은 뭐냐면 환자 중심형, 개인 맞춤형 의료로 간다는.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. 그런, 예. 그런 그 수단이, 수단을 이제 4차 산업혁명, 그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AI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그 네트워크, 그 인프라 기술 이런 것들이 아,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그 바이오 헬스를 갖다가 이제 지금 발전시키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장 추측은 바이오 헬스일 것이다.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. 그럼 이제 ICT 분야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그 기반이나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? ICT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지 않습니까? 어느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고 성취를 했고. 그런데, 뭐, 이제, 그, 무슨 이야기다, 뭐, 그, 옛날에, 뭐,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? 옛날에. 뭐, 이제는 ICT는 다 끝났고, 정보통신은 끝났고, 뭐 녹색혁명이다 했던 적도 있고, 뭐, 또는 뭐, 그게 아니고, 뭐, 나노다, 뭐, 했던 적도 있고, 그렇지만 ICT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, 그렇게 한번, 이렇게, 뭐, 이렇게 성장했다가,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,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, 다른 사람을 더 발전시키고 오는,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ICT 시대가 끝나지는 않았죠. 그러나 이제 바이오 헬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거의 한 13, 14% 정도 전체 그 국내 총 생산에. 국내 총 생산에서? 네, 14% 정도. 우리나라가 한 7% 뭐 그 정도 되고 뭐 그런 OECD가 뭐 유럽이 한 뭐 8%입니까? 그럼 고령화가 지출. 진행이 되면은 훨씬 더 이 분야가 중요하겠네. 그게 그 이 바이오 헬스와 이전에 가령 나노나 우리가 무슨 또 녹색이다 뭐 그런 것을 들고 나왔을 때는 사실은 뭐 나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녹색이 이게 뭐 뜻은 좋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있습니다. 바이오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? 시장이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? 고령화 때문에. 고령화 때문에. 그러니까 고령화가 두 가지가 있죠. 하나는 고령화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또 하나는 그 리스크, 이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리스크. 이 두 가지 면에서 바이오 헬스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. 그럼 네.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엄청난 큰 시장을 제공한 거네. 그러니까 그건 리스크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사실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늘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걸 인식한 사람들도 있고 인식 안 한 사람들도 있었죠.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바이러스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죠. 슈퍼박테리아가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. 핵폭 그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그 인류의 그 위협이 될 것이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책도 재미있는 게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인터뷰가 바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바이러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또 인터뷰도 있는데. 정말 그 바이러스 연구자들을 인터뷰를 보니까 참, 네. 아, 이렇게 다른 뭐, 그 방호복이라고 하죠. 네. 네. 뭐, 대학교의 연구소에서도 보니까 방호복을 입고 네. 그냥 충남대학 같은데 네. 계속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대요. 그럼. 네. 아, 네. 그러면 이제, 이 보통 시청자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네. ICT하고 이런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 결합돼서 좀 흥미로운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? 그 두 개를 결합하는 사례도 재밌지만 사실은 두 개를 또 이렇게 대비해보면 더 재밌어요.
어느 거나 괜찮습니다. 네. 결합하는 건 제가 바로 4차 산업과 바이오에서 관계되는 거니까 설명드리기로 일단 그 약간 서로 어떻게 다르냐. 네. ICT는 연속적입니다.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좀 안다 이게. 예.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뭐죠 그죠. 그 뭐 라디오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그다음에는 뭐 텔레비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뭐 컴퓨터도 만들고 뭐 그러면 스마트폰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. 그 스마트폰도 보면 뭐 착착착해 뭐 네, LTE부터 네, 시작해가지고 네, 그냥 5G까지 네, 쫙 올라가잖아요. 네, 그다음에 예 네,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 잘못되면 그다음 하나 물러났다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고 그런 그 또 하나가 성공하면 그다음 그 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또 그 위에다 쌓아 올리고. 이런 게 ICT의 특징이란 말이죠.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. 벌써 속도. 6개월만 지나도 벌써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도태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약산업 특히. 이제 물론 의료기기 뭐 이런 것 관련이 있으면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좀 결합된 쪽에서 제가 봤습니다. 우선 신약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바이오헬스의 꽃인데 그 신약산업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불연속적입니다. 약 하나가 성공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. All or nothing. All or nothing. 아. 그 다음에, 그거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, 그 다음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다음 걸 쌓아 올린다. 이것도 안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. 이거는 약 하나 만드는데 평균 13년이 걸리고. 평균 13년. 그 다음에 그 약 하나 만드는데 임상까지 다 하려면 평균 뭐 한 1-2조가 들어갑니다. 야, 대단하네요. 13년. 그러니까, 예, 예. 그러니까, 이 문제가 뭐냐면,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신약산업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, 삼성 기업의 그 CEO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은, 이걸 10년을, 그 1, 2조가 있으면 이걸 저 반도체 라인 하나 더, 응? 더 지어가지고, 바로 2, 3년이면 뺄 수 있는데, 이걸 10년을 기다려가지고, 그 2, 3조를 투자해가지고 또 그때 가서 될지 안 될지도 안 될지 모르고 막판에 가서 부작용이 생기면 다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워낙 성격이 다른 그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도 이 신약에는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삼성 그 또 셀트리온 이런 건 이제 시밀러 아닙니까? 그거는 이제 ICT와 제조업과 굉장히 비슷하죠. 검증받은 거니까. 네,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하는 네. 거고. 생산 공정 관리 같은 개념이죠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연구 개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. 아, 보통이 아니네요. 네. 투자 회임 기간이 뭐 10년 넘었으면은 네. 네.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안 맞는 분야 같은데. 10년 정도를 이렇게 뭐 기다리거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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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쨌든 신약 이야기가 네. 나오니까, 예. 예, 네. 네, 그래요. 그래서, 근데,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바이오헬스 영향을 미치냐, 뭐,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. 특히, 디지털 헬스 이쪽으로 가면은, 이제,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.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, 그건 뭐, 그 자체로서 한번 또 들여다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, 당연히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도, 우리가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,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,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 신약 개발도 사실은 AI를 이용한 요즘에는 신약 개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즘에서는 아까 임상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후보 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약을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. 이것을 그럼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? 진짜로 사람에 적용이 전에 동물에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이제 임상실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먼저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그 후보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기근이거든요. 그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겁니다. 근데 그런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이제 AI를 쓰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일종의 뭐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걸 담당하게 하는. 여러 이제 문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방대한 그 글로벌 공공 자료 같은 걸 갖다 직접 실험하는 것 대신에. 예. 예. 그래서 이제 그걸 훨씬 그 비용을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을 줄이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 와중에서도 이제 벌써 그런 걸 많이 4차 산업혁명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 이를테면 가령 비대면
비대면 이제 그 진료라든지 또는 이제 뭐, 거기에 저, 그, 그, 뭐, 그, 감염병 경로 추적하는데 개인정보를 어떻게,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느냐라든지 뭐 하여간 또, 또 감염병 전체 퍼지는 전체 그 뭐 과정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독감이나 이런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미리 그, 그 예측할 수 있느냐라든가 뭐 하여간 그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그 하여간 그 또 얼리 워닝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거죠. 네, 이런 그 상당히 많은 벌써 그 이렇게 그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바이러스와 4차 산업 효과는. 알겠습니다. 네.